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도 많지만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도 이만큼도 많습니다. 6월 17일날 조선일보에는 정건형 논술위원회 칼럼 점점 멀어지는 한일 파국으로 가나라는 그런 글이 실려있었습니다. 그글 속에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고 한일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게 됩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정근영 논설원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경주시가 코로나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 나라시의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를 지원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토착 외구 매국노란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보내 적을 이롭게 한 행위로 내몰린 것입니다. 경주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지 50년째인 나라시는 2016년 경주 지진 때는 구호물품을 제공했고 매년 수학여행단이 경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장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자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나머지 물품 지원 계획을 없던 일이 되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가 끊어지거나 민간 차원의 행사가 취소된 경우가 50여 건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토착 외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지, 왜 그런 말로 상대방을 낙인 찍기를 좋아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지방 자치단체 사이에는 교류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또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좀 넓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좁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함께 떠오릅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서 한참 성장세를 탈 때는 한일관계가 비교적 원활했습니다. 우리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한일관계를 더 날카롭게 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집권세력이 이를 은근히 방조하고 있지 않는지를 깊이 체계봐야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국 갈등의 후폭풍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정권형 논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 탕광 전시 시설에 한국인 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어기고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공개했다 약속했던 기념관도 배제했고 한국 정부와는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와는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모범생으로 남기를 거부했다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 문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이 최근에 한국을 어떻게 간주하고 있는지를. 2018년 10월 대법원 징용 판결이 나온 이후 1년 8개월간 양국 정부는 무릎을 맞대고 협상하는 대신에 상대를 항해 굴복을 강요했다. 외교는 실종됐고 그 와중에 일본의 대한수출규제가 있었고 한국 측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로위협이 나왔다. 제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본 사회 한국에 대한 혐한 분위기는 대개 한국인들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들의 불만 건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민이라는 그런 불신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일본 사회 분위기는 당신들이 죽든 살든 우리는 알바 아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일체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그게 문제인가라는 걸 그렇게 대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 안보와 국방 문제에 있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에서 일본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간에 제일 중요한 국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일본만큼 중요한 국가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선순위 면에서도 항상 일본이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본과 원수지간처럼 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등이득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집권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일관계를 소원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한미관계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저희가 한일관계의 파국과 한미관계의 파국을 노리고 있지 않는가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잦습니다 정권영 논설위원은 지금 제가 우리했던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미중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듯이 한일 관계가 원산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파국으로 치닫으면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미불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종로 여부를 둘러싸고 그런 역학관계를 충분히 경험한 바가 있다. 한번 정도 그렇게 혼줄이 났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세번째입니다. 또한 번의 큰 위기는 일본제철 구신일철주금의 배상으로 생겨날 것으로 봅니다. 정권영 논설위원 2라운드 싸움은 일본제철의 배상 절차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법원이 시한을 정한 8월 4일이 지나면 이미 압류된 일본제철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연내 매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죠. 정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측은 압류 자산 현금화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봤다. 일본 국내 강경 여론과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라는 아베 내각의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 측의 자산 압류와 수입 관세 인상 등 금융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 수출 규제 분야는 국산화로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금융 분야의 국산화는 있을 수가 없다. 기축통합 발권국인 일본과의 싸움은 애초부터 승립이 안된다. 금융카드를 만지는 신용만 해도 한국은 내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두고 지나치게 비겁한 주장이다. 이렇게 펼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충분하게 적어볼 때는 가능한 그런 상황을 정동설 위원이 지적했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에 의해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은 우선적으로 김능한 대법관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점이 큽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김능한 대벽간의 사실과 다른 그리고 진학치게 국수적인 그런 판결이 한일 관계의 파탄의 중요 폭발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집권 세력은 한일 관계의 파국을 방치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소미아 파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얼마나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까? 결국 집권 세력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한 대부분 판결에 간여할 수 없다는 그런 무위 그리고 무책으로 일관한 것은 결국 한일 관계 파탄이 되는 것도 불 수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은 떠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친구 없는 나라, 무대 보인 나라, 경우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일 관계를 좀더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